네,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만에 진짜 글로벌 라이브다운 코너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귀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3프로 애청자들하고 직접 소통하시겠다고 여독도 안 풀여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테일러 투자자문의 데이빗 리 CIO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유,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요. 물론 네. 매일 통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루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10% 네. 이상이 아마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송 PD님 네. 10% 넘죠?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그래도 하루 업데이트하면 10만 명 이상 보시는데 네. 그중에 10%라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네.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아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이 자꾸 나와주신 덕분에 아 제가 아, 저는 그냥 네. 아 그냥 많은 사람들 CIO죠 미국의 그 자산 운영하는 회사는 참 많습니다. 그중에 뭐 한 사람입니다. 어유 그래도 예. 저희가 현지에서 못 보고 아시잖아요. 현장에 있으면 또 느낌 다른 거예요. 예. 오늘 아주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백업을 해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딱 그래서 아 지금 뭐 빅테크니 아니면 예. 신재생 에너지니 전기 자동차니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어 암호화폐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 미국의 투자 자문사나 네. 기관 투자, 그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좀 있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건데 곧 이제 좀 이렇게 암호화폐를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예. 좀 미국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느 것부터 살펴볼까요? 아, 첫 번째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덱을 준비했는데, 아, 그렇죠. 미국의 암호화폐, 이 한국말 제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특히 이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암호화폐 혁명이 시작된 날이 10월 19일로 저는 날을 잡았습니다. 굉장한 혁명적인 날인데 그것은. 저희도 이제 SEC라고 네. 한국말로는 잘 뭐 증권 거래위원회 위원회죠. 네.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고 네. 새로운 것은 새로운 아니요. 아이디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요. 배척하고 10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모든 투자법은 1930년대 만들어진 투자법입니다. 아, 그 정도 그만큼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수적인 단체에서 ETF 특히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네.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그거는 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셨군요. 혁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된 거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이 아마도 국가에서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받아들였고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네. 현재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불대에서 6만 불대로 이 2, 3주 사이에 폭등을 올랐죠. 합니다. 그 네. 이유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가 저한테 오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네. 이유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네. 그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2.8 trillion인가요? 그죠? 네. 통과시키면서 텍스 소스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중에 하나가 크립토에 걸린 거야. 특히 코인에 대해서. 부족한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코인을. 그런데 예. 이걸 잘 보시면 은 예. 택스를 내게 하겠다는 얘기는 예. 무슨 얘기겠습니까? 합법화시켜야죠. 제도권에서 그렇죠. 예.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SEC가 승인을 나기 전에 바이든이 손을 들어준 거죠, 사실은. 그렇네. 첫 번째는. 그게 어찌 보면 힌트일 수도 있었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요즘 한 2, 3개월. 저희는 한 6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파월도 얘기했다시피 곧 이거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에
캐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예.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4%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실제 실물적으로 할 때는 더 높아요. 오. 예. 일부 정 이런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지로 예. 사실 해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영어로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intrinsic value라는 게 있어요. 네. 주식은 common stock에 곱하기 뭐 몇 주가 밖에 있느냐 outstanding.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기업 그 총 가치가 정해지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valuation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게 이제 intrinsic valu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근데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예. 하나의 옵션으로 네. 다른 옵션으로 캐시를 옵션으로 하나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크립토커런시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 모델은 트랜잭셔널 비즈니스죠. 내가 거래를 할 때마다 돈을 차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유저 프렌들리가 안 되면은 예. UI란 게 한국말로 뭐죠? 유저 사용자 예. 있잖아요. 예. 이제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하고 구글 딱 찍어 보세요. 예. 구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네이버는 딱 떴을 때 잔뜩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혁명적으로 유저 프렌들리 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6만 불짜리를 덥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쪼개서 팝니다. 아. 1,000불, 2,000불에 사실 0. 몇 개 이렇게. 그다음에 거래도 쉽게. 그다음에 캐시, 달러에서 크립토커런시를 바꾸는 것도 쉽게. 바로 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최근 한 달 반, 6주 사이에 기관에서 처음에는 2% 정도 미국에 기관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2% 정도가 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또 그게 20%로 증가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갑자기 건 지금은 예. 코인베이스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플랫폼 미신인데 네. 어떤 그 크립토커런시는 아니니까 네. 그만큼 안에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겠죠. 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고.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제가 미국을 딱 떠났을 때 금요일 날에는 네. 28.9%가 와. 했죠. 그러면 기관에서 산다는 얘기는 사실 ETF나 약 블록 같이 BLOK라는 네. 게 있습니다. 뭐 네. 거기는 뭐 스퀘어도 있고 뭐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폴폴리오 안에가 있거든요. 안에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사실 밀어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SEC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너희들 해봐라.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오니까 네. 그 다음날 해서 30% 정도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제3의 그런 ETF들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것이 BITO, BITO. 네. 아까 네. 말씀드린 퓨처죠. 퓨처는 파생 상품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네. 칸슈렉이지 그러니까 금융상품 중에서 고위험군이니까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BTF가 지난 제가 미국의 그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발키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어플이 나와서 금요일 날부터 쉐딩이 되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아마 한 5-6불대로 오늘 한 1시간 반 있으면 거래가 시작될 거예요. 약간 올 수도 있습니다. 네. 2-3%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하나의 그 투자 수익 모델 중에 이거를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법적으로 굉장히 저희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네. 방송에 나와서 뭘 사라, 뭘 팔아 할 수 없는 점. 미국과 한국은 좀 약간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제가 여기 다 적어놨네요. 그다음에 자 그럼 그렇죠. 이제 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예. 이런 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들이잖아요. 그렇죠. 제도권에서 수용하고 제도권에서 수용했다라는 건 거래 자체를 안정화하고 그래서 체계화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슈 없이 상승 기류가 계속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네. 미래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근데 감히 네.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10만 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불이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는 기관 투자라서 볼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너무 등락폭 이 심하고 여러분들 투자해서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금융상품으로 만든 세컨더리 시장이라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인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네. 그 폴폴리오라는 걸 짜가지고 네. 그 안에 조금씩 담아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아, 그런 투자 건거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 금융 그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네. 사실 여러분들이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네. 좀 등락폭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 아, 감사합니다. 예, 계속 질문에... 또 말씀해 주시죠. 예. 하여튼 크립토 커런시나 이 암호화폐에 대한 혁명적인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뜻깊게 다가왔고 네. 기관에서 저희도 폴폴리오에 이 코인베이스나 블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넣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개인의 또는 그 투자 기관의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리스크가 높은 게 있고, 이래서 개인을 따지면은 은퇴를 얼마 남기시지 않은 65세 분한테 네.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 그럼요. 네. 그분이 돈을 잃으면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컨설티브하게 보수적으로 따야 되니까. 근데 20, 30대는 아직 미래가 촉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위험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오늘은 또 전문 투자자가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말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예전에 저희가 비트코인 시장 그러면 철저히 개인들의 판 이렇게 읽었는데 예. 요즘은 물론 헤지펀드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거의 30% 이상의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네. 뭐 심지어는 뱅크 아메리카 맞아요. 제가 이제 뱅크 아메리카 그 출신입니다. 네. 메릴린치 출신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메릴린치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이 은행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애들이 네. 시작하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개인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해서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 기관 입장에서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기관은 들어가도 되는 다른 대응력이 있는 건가요? 기관. 아, 네. 그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시스템은 제가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기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겪어왔던 20몇 년 동안 미국 네. 기관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고객과 네. 고객사가 있겠죠. 예. 고객사라고 그러면 이제 일반 기업의 투자 쪽이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은퇴 자금을 자산을 이제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한국은 국민연금밖에 없지만 네. 미국은 뭐 대학도 있고 막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예. 동네 주마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있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제 폴폴리오를 짜라는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아주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고위험군에 투자를 하죠. 아.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쪽은 벤처 캐피탈도 투자합니다. 네. 네. 심지어는 대학의 학자금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예. 대학 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빌리언 뭐 달러 예. 이상이죠. 그 중에 20% 30%가 예. 헤지펀드를 넣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펀드를 운영할 때 예.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 돈을 넣은 투자자들과 네. 합의가 있고 예. 네가 30%를 따면은 30% 잃을 각오가 돼 있냐 네. 사인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폴폴리오는 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익스큐즈를 하고 시작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가 30%를 늘리기 원하면은 30% 잃을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보수적인 펀드는 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에 따라서 투자도 가능하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뭐 다음에 넘어갈까요? 네네. 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말로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예, 예. 거를. 두 번째 거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건 좀 약간 얘기를 안 했던 것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 노비를 시작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10월 19일 기관에서 900만 달러가 이제 투자가 된 겁니다. 10월 19일 첫날. 네. 어디 뭐를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제가 비토. 네, 비토. 비토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날 티커가 비토인 거죠. 예, 비토입니다. 네. 기관에서. 네, 기관에서. 예, 첫날 그렇게 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투자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등락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리스크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ETF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 폴폴을 짜니까 폴폴 매니저가 비토를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오늘도 제 예상인데 비토나 이런 것들은 등락폭이 조금 있어도 크레이지하게 두 자리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지 않을까. 한 시간 네. 정도 있다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심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럼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동된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한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퓨처라는 것은. 네. 그다음에 선물은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몰빵해서는 안 된다. 일부 조금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개인마다 모든 사람이 다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저는 다 부자를 만들고 싶어요. 오늘보다 한국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지난 30년 40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한국에 3년 전에 왔었거든요. 예. 그 제가 이 호텔이 여기 없었어요. 갑자기 호텔이 생긴 거예요. 저는 여기 처음 저는 항상 여기는 호텔을 안 잡았거든요. 네. 여의도에서는 주로 어느 쪽을 잡으셨어요? 강남 아니면 신라 호텔을 주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또 발전했어요. 그 사이에 또. 예. 너무 이 에너지가 파지티브한 에너지가 넘치는데 개개인의 투자를 잘 해서 특히 미국 저는 미국 전문가니까 미국 투자 전문가니까 투자를 잘 해서 좀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이 좀 더 부가 축적이 많이 돼서 좀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저는 3%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왜 또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란 거는 네. 무한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 동안 여러분들 꾸준히 투자하셔가지고 네. 우리 2세대, 3세대들은 부모 세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평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투자 수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3%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데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뭐 조금 뭐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걸 정리해봤어요. 아유,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일곱 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잘 보세요. 네. 미국 상장사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미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 화면이죠? 네, 가운데. 예, 죄송합니다. 아,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네. 상장사 투자고 네. 기업 투자입니다. 네. 항상 폴폴 짜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폴폴이라는 건 뭐냐? 주식의 조합이죠. 네. 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구성해야 기본적인 7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20여 년 동안 실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의 작은 탤런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니까 좀 현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투자하는 거랑. 여러분 저기 우리 저기 데이빗 리 분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메를린치에 계셨던 초전문가 분의 고견입니다. 꼭 숙여서 들어주세요. 예. 예. 단순한 주식 종목의 조합이 아닌 투자 목적성과 방향성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 리스크에 맞게 폴폴리오를 구상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폴폴리오 안에 모든 사람이 페이스북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을 맞는 분이 있고 네. 페이스북을 10% 살 것이냐 5% 살 것인가는 개개인의 역량과 리스크,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10년 안에 사고 싶은데 네. 우리랑 아니면 5년 안에 지금 50대 중후반이 된 분이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그 두 분의 폴폴리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주식 중심으로 사고 방식이 굳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미국에서 데이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네. 팔고 나오고 팔고 빠지고 네.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요. 예. 그래서 사실을 실제로 보는 사람도 1%도 안 돼요. 데이 트레이닝은 매일 바꾸는 거예요. 폴폴가 없이 예. 이제 주식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팽배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폴폴리오에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투자 리스크가 좀 달라져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각 회사마다 리스크가 다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폴폴리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주식의 종목을 중심으로 두지 말고 전체 폴폴리오 방향을 봐라. 그래 폴폴리오에 내가 주식이 10개다. 그러면 네. 다 10개가 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지 그럼요.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11개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내가 속해져 있는 나의 소속된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경쟁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잖아요. 예. 내가 소속된지 어딘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예.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11개 섹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 섹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섹터, IT 섹터, 예. 파이낸셜 은행 섹터. 그럼 자기 섹터가 있고 섭 섹터가 있고 네. 또 밑에 보면 인더스트리얼 코드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어디에 경쟁하는지 자기가 IPO에 나오자마자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네. 뭐가 부족한지, 네, 네. 내가 뭐가 더 해야 되는지, 어디다 경쟁하는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뭘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과학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폴폴리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폴폴리오 짜기가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의외로. 네. 그래서 전체적인 볼펑에는 3개가 올라가는데 4개가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더밀케 방송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이고 미국 형님 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떨어졌어요. 이건 왜 떨어져요?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주식 주가라는 것은 하루만 보면은 등락폭이 있어요. 네. 근데 섹터별로 보면은 네. 어떤 섹터는 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요즘은 파이낸셜 섹터가 올라가고 네. 석유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죠. 네. 떨어진 거는 텔레커뮤니케이션도 떨어져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데 주가라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네. 얘가 10대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아이들이 다 때가 있어요.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어떤 아이들은 10대에 결정하는 애들이 있고 네. 어떤 애들은 20대에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에 결정해요. 지금 내가 20대 우리 교수님은 처음부터 대학 때부터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직업군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주식도 올라가는 속도와 올라가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뭐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폴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예. 제가 신이라면은 하나만 딱 집어서 그만 투자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다 타이밍이 다르고 서로 맷집이 형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등락폭이 적어지니까 장기 투자 가능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인가요? 네. 다시 얘기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기업이 실적이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말을 특히 경제 용어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네, 때문에 네, 네. income statement, balance sheet, cash flow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 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기업의 프로핏이 있죠. 네. 레브누가 있죠. 네. 한국말로 좀 죄송합니다. 예. 레브누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다 봐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처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걸 아. 보시면은
프라핏이 있어요. 내 프라핏이 순수익입니다. 네. 하나하나만 결정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네. 이 기업의 순수익이 네. 얼마가 되느냐. 네. 그다음 순수익이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넷 프로핏이다. 네. 거기는 인컴 스테이먼트에 나와 있어요. 네. 인컴 스테이먼트에 넷 프로핏이 나오죠. 순수익이. 네. 네. 순수익이 2020년에 순수익을 있다. 2021년에 어떻게 그 돈이 갔는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순수익이 어디 가냐면 스톡홀더스 에퀴티로 갑니다. 네. 이게 밸런스시트에 나와 있어요. 10K를 보면. 네. 애니얼 리포트에 나오죠. 애니얼부터는 리포트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퍼블릭 정보니까. 네. 공개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고요.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다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래서 다 알고 밸런스시트에 가면 네. 그 스톡홀더스 에퀴티 들어갑니다. 네. 스톡홀더 에퀴티 들어와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드세요. 네. 그 돈이 투자자들한테 간다. 그럼 디비든으로 나가는 거죠. 네, 네. 그 디비든이 한국말로 디비든 분배를 하잖아요. 네, 네. 이익을 배당금. 네. 그게 배당금을 주는 회사가 밸류 스탁입니다. 네.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입니다. 성장주는 어떻게 했어요? 성장주는 배당을 안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를 계속 올려야 되니까. 예. 주가를 올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많죠. R&D 투자한다든지 네. M&A를 한다든지 네.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예. 합니다. 요즘 뭐 애플도 자사주 매입하고 다 MS도 그렇고 그렇죠. 다 네.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커먼 스탁 아웃스탠딩이 줄어들죠. 네. 100주가 찍어놨는데 80주를 줄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네. 기업의 CEO의 가장 큰 역할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걔네들 뭐 어떤 애들은 150밀리언씩 받잖아요. 1년 연봉이. 네. 그럼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this guy, that guy 이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투자자를 네. 보호해야 되기 위해서 네. 길을 쓰고 주가를 올리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예, 예. 매출을 증대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네. 건데 그래서 성장주는 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성장주에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스톡홀더 에퀴티에서 그런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레버리지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최근 3개월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막 들쑥날쑥하고 네. IT 섹터가 막 엄청 넘어왔잖아요. 예. IT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약한 이런 3대 이런 게 약하고 은행에서 돈을 많이 꾼 애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갚아야 되는 빚이 높아지겠죠. 네. 주로 이제 반드를 찍으니까 반드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리스크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등락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한국말을 제가 부족해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아니야.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시커먼 이렇게 나오네. 캘리포니아에서 야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건 지금 예. 사실 시간이 저희가 예.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머리가 멍해진. 그러면 빨리 가장 중요한 예. 것만 예.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중요한 거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 예. 단기적 성과나 이벤트 드리븐을 중심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예. 예. 5번이 소가치 우직한 가치 주를 중심에 두고 성장주와 기회주 등을 종형으로 배치해라. 이게 아마 좀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5번을 오늘 좀 딥하게 하나 말씀을 해 주셔도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큰 시사점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건데 노이즈에 노출되면 안 된다. 네. 방송국에서 뭐 네. 저 3%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일반 방송국에서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걸 믿고 투자해서는 좀 안 된다. 방송국이 네. 제일 많이 하면 방송국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심려를 할 필요는 없다. 네.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짜는 없다는 건데 본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투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네. 최소한 펀더멘탈, 아까 지금 말씀드린 펀더멘탈, 그 다음에 10K, 애니얼 리포트죠. 분기 네. 실적, 그다음 기업 공개 전에 뭐 IPO 나간 거는 S1, 네. 다 기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 하시잖아요. 특히 네, 네. Reading English는 여러분들 잘 하신 분 많잖아요. 네. 보시면은 기업 실적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자기 확신이 생긴 거죠. 누가 카더라 해서 투자하게 되면 기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은 확신이 생기면은 오래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를 때 팔, 오를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투자 자체보다 투자 행위를 할 때 습관이 중요해요. 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또 시간이 우리가 없으니까 금방 가네요, 시간이. 네. 그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이런 일곱 개는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 미국 상장 투자자들의 주의 사항은 그냥 스냅샷으로 찍게 하시고 시간이 네. 얼마나 남았죠 제가? 뭐 조금 더 드려볼게요.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와 계시긴 네. 한데 예. 충분히 좀 배려를 해주시라는 사인이 있으시긴 그러니까, 했는데 예. 아까 다른 예. 것들은 아마 우리 저 3% 우리 애청자들은 수준이 예. 정말 굉장하세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다 알아드시니까. 특히 그 아까 종형으로 포트폴리오 짜라라는 아마 예. 슬라이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예.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다 나눠주고 싶어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예, 예. 뭐 더 밀크가 됐든 네. 3%가 됐든 그 누구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부자가 된다. 네. 미국 시장은 누구는 돈을 따고 누구는 잃는 시장이 그런 아니에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딸 수 있어요. 예, 예, 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자 그래서 종용 배치 네. 보여주시죠. 자, 종키라는 얘기는 종으로 배치한 거는 중간에 어디에다가 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키가 큽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라지캡 아시죠? 라지캡 아시죠? 네.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라지캡 블렌드가 있고 라지캡 그로스가 있고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소같이 굉장히 항상 매번 매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러면 아주 천천히 그다음에 디비던드 배당금도 계속 주면서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의 해지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올라갑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심지어는 미국 기업에 월급을 줄 때도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월급 올려줘요. 매년.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해지는 기업 투자입니다. 네. 라지캡을 가치주.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네. 한국말로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이 뭐예요? 뭐라고 하는데? 위험 뭐 회피자라고 하나요? 왜, 아니요. 뭐라고 자기들을 낮춰서 하는 말이 있던데. 그래요? 쫄았다? 아니, 하여튼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많이 예.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많이 믿고 예. 싶지도 않은 거야. 예. 그런 분이 항상 있습니다. 예. 어느 예. 나라나. 그런 분들은 이 종형이 커져야 되고. 아, 그다음에 나는 야 지금 30대인데 그럴 시간이 됐어. 나는 30년 투자할 거야, 20년 투자할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중간에 반토막이 나도 그냥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종형이 낮춰지는 거겠죠. 네. 해외주가 있고 이제 리스크가 큰 게 이렇게 있죠. 네. 하이리스크 주식은 뭐겠어요?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그런 거 스펙이랍니다. 스펙. 예. 스페셜 퍼커스 애퀴지션 컴퍼니라고 스펙 아시죠 여러분? 예,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 백지 수표로 막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리스크가 큽니다. 예.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아까 예. 종형 포트폴리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라지캡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말로 대형주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요? 대형주의 가치주와 성장주를 섞어서 하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거의 비중을 제일 높여라라는 의미신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미들캡 우리 중소형주라고 하겠습니다. 예. 중소형주 중에서 특히 그 가치주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에다가 좀 담으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예, 예. 그건 왜 그런가요? 미드캡이니까 네. 같이 성장주로 하게 되면 너무 네. 변동성이 심해요. 아,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종형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예. 좀 정리를 해야지. 예, 예. 예. 그다음에 저것도 궁금했어요. 예. 현금의 비중을 꽤 두시네요. 현금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예. 펀더멘탈이 다 좋은데 네. 그게 항상 그 시대 막 이렇게 막 돈도 잘 버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에 그 주가에 이게 네. 영향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 오늘은 안 가더라도 예, 내일은 예.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목표 가입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항상 있게 되고 네. 기회는 항상 있고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기회가 있고 네. 그런 기회는 살 수는 지금 걸 팔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좀 넣어라. 예. 그 얘기시군요. 떨어질 때 이번에 네. 올해만 하더라도 코렉션이라고 메이저 코렉션은 하지만 네. 5%대 이상으로 예. 재조정 받은 게 세 번이나 왔어요. 예. 저희는 그 세 번의 캐시로도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말 가게 되면 퍼포먼스가 확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종이형 예.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예.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희 한국분들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80, 90% 가까이 되거나 당연히 50% 이상이 되세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이 오히려 더 좀 비중이 작겠죠. 예. 그런데 저걸 기준으로 하면 한국 주식이 저 끝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해외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네. 한국 주식 시장의 비중을 확 줄이고 네. 미국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려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미국 전문가하고 한국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한국 주식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네. 저렇게 따지지 말고 한국 주식하고 네. 미국 주식을 분리해서 네. 미국 주식을 아. 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억이 있으면 있어요. 1억은 한국 9억은 한국 투자하시고 네. 1억을 봤을 때 1억을 네. 저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예. 저기 저 데이비드 린 저 선생님. 예, 선생님. 혹시 아닙니다. 언제 귀국하세요? 귀국이요? 네,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아, 미국으로 11월 7일인가? 아, 그러면 예. 그 사이에 저희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예.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으신데 아, 시간 때문에 못했잖아요. 지금 진짜 정보는 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주식에 대해 종형의 샘플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오늘은 얘기 못하겠네요. 안 되니까 예.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소식이고 귀한 분이 오셨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낼게요.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렇게 저희가 예. 갑자기 돌려보내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아, 저도 오늘 갑자기 땀이 나네요. 예. 자, 그러면 근간 바로 또 뵙는 걸로 알고 예, 예, 예. 예, 저희는 이만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성투하시고 미국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